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단속이 과도하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올해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스쿨존을 10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 학교로 향하는 길목마다 등하교 도우미와 학교 보안관 등 어른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안내합니다. 정문과 후문 바로 앞길은 차량 통행은 많지만 단속 카메라가 없고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신호등이 없어 항상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부모들이 직접 등하교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이 좁은데 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이거를 계속 흔들거나 수도 이러면서 보내야지 애들이 안전하니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전년보다 5% 줄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통과 이후 단속이 강화되고 스쿨존 시설물이 보강된 효과도 있지만 이 수치는 전체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는 영향도 큽니다. 실제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스쿨존 사고는 14.3%가 줄었는데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 13.6%와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지난해 두 곳에 이어 올해 10곳의 스쿨존 과속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유지하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상향하는 겁니다. 1년 365일 예외 없이 시속 30km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는 다른 지점과 달리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속 50km가 적용됩니다. 원주에서는 봉대초와 반곡초, 버들초 앞이 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하교를 한 이후에는 속도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이상은 한 50km에서 60km 정도까지는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달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인식 개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만으로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선결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다 바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과 함께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서의 제도를 강화한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건 없건 스쿨존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